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.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, 원순열이다, 그죠?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.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총 경우의 수는 6 빼기 1 팩토리얼 되고, 5 팩토리얼 되고,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. 20이고 6이니까 20까지가 생기죠. 그죠? 자,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이웃한 것의 개수를 빼는 게 맞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이게 12가 되는 수는 1에서 6까지 12가 되는 그는 곱했을 때 1하고 12는 없잖아. 그럼 2하고 6, 그 다음에 3하고 4. 이두 가지 경우네요. 그죠? 그러면 2하고 6이 이웃한 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. 2하고 6이 이웃에게 앉았어. 그죠? 앉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하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 셀때 어떻게 하죠? 이렇게 해서 하나로 치잖아요. 그러죠? 묶어갖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죠. 원형이니까 5 빼기 1 팩토리아 되죠. 순환한다 그 말이죠. 원순이라는 거는 순환한다. 그죠? 그 다음에 곱하기.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거. 두 가지 2 팩토리아죠. 짤이 됩니다. 그러면 4 팩토리얼 곱하기 2가 되죠. 그럼 4 팩토리얼은 4, 3, 2까지만 하고 2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 2, 3은 6, 4, 2, 8, 6, 8이 48. 48가지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4. 3하고 4가 요렇게 그럼 이것도 한번 묶어 가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됐어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? 요렇게 하나 묶어치고 둘, 셋, 넷, 다섯, 5 빼기 1 그대로 4 팩토리얼 되고 곱하기 이 둘이가 자리 바꾸는 거. 2 팩토리얼 되죠? 이것도 48이 됩니다. 그런데 2하고 6의 이 개수 안에는 이 3, 4가 이웃한 경우도 들어있죠, 그죠? 그죠?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중복이 되잖아요, 지금 합한 거에. 그러면 뭐를 빼줘야 되겠죠? 뭘 빼줘야 될것 같습니까? 요리 됐을 때 2하고 6 이웃하고 3하고 4가 이웃한 거. 그죠? 이렇게 이웃이 동시에 이웃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지, 이거. 그죠? 중복되어 있잖아. 자, 그러면 요거는, 요리되어 있겠죠, 그죠?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요렇게 한 묶어가 가는 거지. 하나, 둘, 셋, 넷이 되는 거지. 그러면 4 빼기 1 팩토리아에 곱하기, 이거 자리 바꿈, 2, 6 자리 바꿈하고 2 팩토리아, 3, 4 자리 바꿈, 2 팩토리아, 이래 됩니다. 각각. 요거 자리 바꿈, 요거고, 요거 자리 바꿈, 요렇게. 자, 넣으면은, 3 팩토리아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죠. 3 팩토리아는 6이죠. 6, 4, 24가 되죠. 그죠? 그러면 총 이거 이웃할 경우의 수는 48 더하기 48 빼기 24가 되죠. 그러면 96 빼기 24가 되고, 이는 72가 되죠. 그죠? 이웃할 경우의 수. 자, 총 경우의 수에서 이웃할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곱이 되지 않도록 숫자를 구하는 거 되잖아요. 그죠? 개수가 되는 거죠. 120 빼기 71을 하게 되면 8, 4. 이렇게 48가지가 나오죠. 경우수로 보죠. 48가지. 이렇게 됩니다.